9살 때, 그냥 초등학교 2학년 때, 희귀한 암인 횡문근육종이라고 눈 뒤쪽에 암이 있었습니다. 완치될 수 있는 확률을 어느 정도 보셨어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의 박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아암 아이들에게 소원을 들어주며 희망을 흘려보내는 채널을 꿈꾸는 이도열이라고 합니다. 와! 비주얼이 작살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은 좀 얼굴 좀 가리고 있거든요. 저한테 연락을 주셨잖아요. 아, 맞습니다. 제 DM으로 장문의 연락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떤 연락이었죠? 아이들에게 소원을 들어주려고 계정을 만들었는데, 소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내 채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뢰를 받고 계신 우리 박이님의 채널에 도움을 요청드리는 DM을 제가 장문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미라클이 신뢰받고 있는 거 확실해요? 아, 아, 진짜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럼요. 아, 네. 50만 구독자분들께서 신뢰를 주고 계시기, 네. 네. DM을 받고 이분 채널에 들어가서 영상을 봤는데, 아,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이분은 무조건 미라클 모셔야겠다. 미라클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게 해야겠다 해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보니까 과거에 또 어마어마한 일이 있으셨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 소아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아, 네. 제가 지금 25살인데, 네. 9살 때, 그냥 초등학교 2학년 때 소아암 판정을 받게 돼서 이렇게 약 3, 4년간 투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와, 그 정확히 소아암이 어떤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암으로 투병하는 걸 소아암이라고 부르는데, 네. 보통 백혈병이 가장 많지만, 저는 조금 희귀한 암인 횡문근육종이라고 네. 가로횡자 써서 가로로 된 근육에 생기는 암을 말하는데, 저는 얼굴 뒤쪽에, 눈 뒤쪽에 암이 있었습니다. 그럼 얼굴 뒤쪽에 암이 생긴 거예요? 눈 뒤쪽, 그리고 뇌와 아주 밀접하게 암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암이 안구를 내밀고 있어서 테이프 붙이고 이렇게 안대를 하고 자는, 네, 그런 생활을 좀 이어갔습니다. 그때가 그럼 몇 살이었던가요? 그때가 9살이었는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제가 수영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학교 가는데 이 왼쪽 귀가 되게 멍멍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마 수영할 때 물이 들어가서 멍멍한 게안 빠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학교에 가서 화장실에서 막 물을 계속 넣었죠. 네. 물을 오히려 더 넣고 빠지면서 그 멍멍한 게 같이 빠질 줄안 거죠, 아기 때. 근데 그 멍멍한 게안 사라져서 네. 큰 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겠다. 서울대병원에서 CT를 찍었는데 뭐가 엄청 큰게이눈 뒤에 있는 거예요. 그 7.5cm 정도 성인 남성 주먹만한 게눈 뒤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눈이 튀어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진단을 받기까지의 3일간의 기간 동안 제발 악성 종양은 아니어라 라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거죠. 네.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를 보니까 렙토마이오사르코마인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께서 물어보시니까 암이다 라고 진단이 돼서, 그 당시에는 정말 인생이 끝났다라고 느끼셨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도 문제가 뭐냐면, 암의 위치가 뇌랑 거의 붙어 있다시피 있어서,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을 암이 감싸고 있어서 네. 메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약물치료와 방사선만 병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사선생님께서도 제가 49번을 항암치료를 했거든요. 어린아이가 그 양을 견딘 게 말이 안 된다. 뇌와 가까운 위치에 암이 발견됐을 때, 네네. 그걸 의사선생님들은 완치될 수 있는 확률을 어느 정도 보셨어요? 없었습니다. 드라마처럼 몇달살수 있다라는 그런 시한부 판정을 정확하게 내려주신 거는 아닌데, 치료 방법이 없고 믿을 거는 항암 약물이 잘 들기만을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약물 치료라길래 딸기맛 감기약 이런 거 먹으면 나을 줄 알고 그냥 뭐 별거 아니구나 하고 진료실을 나왔는데,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뭔가 쉽지 않은 게 생겼구나, 이런 걸좀 직감적으로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네. 일단 암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어땠어요? 이런 걱정을 하셨대요. 도열이가 정말 생과 사를 오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이 분위기가 싫어서 치료받기 싫다고 여기 오기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표정을 보고 제가 여기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꼬마애가. 아마 애니메이션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졌다. 짱구를 너무 좋아했던 아이였거든요. 나 짱구 좋아했는데 그런 얘기 못 아, 들어봤는데 나는. 그런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께서 그래서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총몇 년을 항암 치료 받은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에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5학년에 끝이 났어요. 그럼 그 치료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학교 생활을 못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학교 안 가서 좋았거든요. 진짜 게임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게임으로 항암을 버텼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1, 2년 지나다 보니까 학교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또래 아이들을 만난 기억도 없고 이제 면역력이 조금 올라오면은 머리도 없으니까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이렇게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제 주변에 또래 아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거든요. 근데 2살 텀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이제 그럴 때 걱정이 되니까 저희 반에 오면은 제가 항상 이렇게 구석에 혼자 있었다고 그래서 또 누나의 입장으로서는 마음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간거 자체가 그래도 조금 그래도 기뻤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게. 그래도 어떻게 그 4년 만에 종결이 됐어요? 네.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항암 치료를 계속 하면서 MRI와 CT, 뭐 본스캔 이런 걸 정말 다 찍었거든요. 계속해서 주기마다 찍는데 이게 정말 감사하게 어디로 전이되지도 않고 그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눈도 점점 들어가더라고요, 정상처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눈에 테이프를 안 붙이고 잘 수도 있게 되고, 점점 줄어들고, 방사선을 병행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지나니까 많이 좋아졌다. 의사 선생님들도 저한테 고맙다고 합니다. 너무 건강해줘서 고맙다고 말씀을 그러면은 해주시고. 그눈 뒤에 있는 네. 종양이 지금 현재는 다 없는 상태인가요? 네,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와, 진짜 기적이네요. 지금 정말,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네. 항암 치료, 약물 치료만으로만 지금 이게 사라진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기적이라고 믿고 두 번째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치료하는 과정도 힘들지만 사실 이게 항암 치료가 굉장히 또 비싸잖아요. 뭐 암의 크기 이런 거는 둘째 치고 현실적으로 치료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얼굴도 모르는 분께서 제 소식을 들으시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치료이고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 치료인데 치료하는 대로 영수증을 보내라. 모든 치료비를 내가 대주겠다 하셔서 그약 4년간의 치료를 전액을 다 이렇게 치료비로 대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부모님과 만나러 가도 안 만나 주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왜요? 그분은 자기가 한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찾아가도 이제 찾아오지 마라라는 말씀만 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안 만나 주시고 지금은 이제 네, 소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우리 도열님 말고도 네. 다른 분들 많이 도와주셨나 봐요. 그분이 저 얼굴도 이름도 모르실 텐데 도와주시는 거 보면은 정말 많은 아픈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들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항암 네.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자, 이제 기어기가 깼나 봐요. 기어가. 고등학교 때 원래 다녔던 병원을 찾아왔다고 들었어요? 아, 네. 아무래도 투병 생활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응원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도 다 나으면 저분들처럼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막 다짐을 했었어요. 어느 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막 우시는 거예요. 우선 다 나아서 축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애도 이제 뭐막 10차, 뭐 3차, 뭐 이런 다양하게 있는데, 어머니 저는 49차 했고, 저도 여기서 뭐 1년 전까지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꼭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니가 막제 손을 잡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내가 많이는 못해도 꼭 정기적으로 이렇게 와서 현재 치료하고 있는 부모님하고 아이들에게 힘이 돼줘야겠다. 고등학교까지 한 7년 정도를 한 6개월에 한번 정도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일을 제가 코로나 이후로 사실 못했거든요. 그쵸. 갑자기 빡 떠오른 게 유튜브가 정말 대중적인 매체니까 그 유튜브에서 아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두루뭉실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뭘 해줄까? 아이들이 원하는 소원을 하나씩 들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시작한 게 제가 꿈꾸는 도희 씨 채널이 된것 같습니다. 아, 도희 씨가 네. 무슨 뜻이에요? 아, 도희 씨가 그 미라클 채널 이름이 무슨 뜻이죠? 위 플러스 미라클. 그죠? 네. 제가 이거를 베꼈습니다. 베꼈어요? 네. 어떻게 베꼈어요? 제가 한번 이도요. 드러나 봅시다. 제가 이도열인데 네. 도에다가 희망을 뜻하는 위시라는 단어를 합쳐봤어요. 네. 도위시라고 했는데 이게 영어로 쓰니까 도가 DO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원한다 이런 뜻을 가졌는데 이 채널을 통해서 아이들이 소원을 이룸으로써 치료의 과정을 잘 끝내기를 제가 원하고 아이들은 또 이런 소원을 원한다 이렇게 저한테 말해줬으면 좋겠어서 채널 이름을 도위시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의미가 너무너무 좋고, 아,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뭐, 어떻게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느낌으로 아이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어머니, 아. 아버지께 여쭤봅니다. 뭐 갖고 싶은지 아니면 갖고 싶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소원을 받아서 최대한 제힘 닿는 데까지 아이들을 만나서 들어주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만약에 소원이 미라클 만나는 거라고 하면, 네. 그럼 섭외하시나요? 아, 그러면은 제가 그랜저를 한번 하면서 한 번만 애들 만나달라고. 아, 전 무조건 가죠. 그 휠체어 내려와서 무릎 꿇고 갈게요. 아, 저 물구나무 서서 마중 나오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을 봤어요. 네. 그 친구는 그 인형들이더라고요. 근데 뭐 10개 넘게. 네. 또 20명의 캐릭터 이름을 다 알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갑자기 무슨 티니핑, 무슨 핑, 무슨 핑 이러는데, 아, 너무 기뻤어요. 이게 누구한테는 작은 돈이고, 저한테는 또큰 돈일 수도 있지만, 이게 그런 게다 사라질 정도로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는 방향이구나,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고 정말 느낀 만남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제가 듣기로는 두 번째 친구 소원 선물이 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의 100만 원에 달하는. 네. 그 돈을 그러면 어떻게. 아, 제가 이 채널을 꿈꾸면서 제 손이 막 이렇게 떨릴 정도로 내가 빨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적금을 깼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적금을. 아, 미쳤다. 아니, 결혼 자금을 깼다고요? 결혼을 생각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설명하니까 여자친구가, 해봐라. 너무 가치 있는 일이다. 응원해주고, 또 사실 우리가 모으면 얼마나 모으겠냐. 그냥 없는 채로 결혼하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해줘서, 아,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다 보면 이게 언젠간 고갈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우선 시작하고, 그때까지 가면 거기서 또 문이 열릴 거라고. 그래서 와, 사실, 그 현승원, 좋아하는 사람은 네. 난 아니었나 보다. 아, 현승원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거를 보고, 우선 미래는 생각 안 하고, 우선 시작을 했어요. 제가 여기 오는데, 이제 저 아팠을 때 도와주시던 분께서 갑자기 전화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영상을 보시고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그분께서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놓으라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그렇게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고. 야, 벌써 문이 두들겨지고 맞습니다. 있네요. 학교 교수님께서는 다음 소원을 본인이 부담하시겠다고 말씀을 또 오, 해주셔서 야, 아, 너무 미쳤다. 감사하게. 그러면 저희 미라클이 세 번째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에? 아, 진짜 저희가 할게요. 저희가.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저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마다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네, 받겠습니다. 저희 미라클 구독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네. 채널을 통해서 자, 이루고자 하는 좀 목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소아암 아이들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면서 또그 가정에게는 그 길을 먼저 걸어온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구나. 라는 그 사실을 보면서 내가 받았던 희망을 조금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유일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굴이 잘생겼는데, 아, 욕먹을 것 아, 같습니다, 마음도 진짜로. 잘생겼어. 아닙니다. 제 친구들한테 박인님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잘생긴 분 아니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제가 아멘. 감사합니다, 맞다고. 그 친구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만약에 본인이 암으로 투병하고 있거나 자녀가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저의 모습과 삶이 뭐 거대한 힘과 희망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작은 희망으로 다가가서 꼭
종결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이 영상을 봐주실 것 같은데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이렇게 아픈 아이들이 많구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고 견딜 수 있는 희망이 되어주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투병의 생활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이끌어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평생에 이런 말을 안 했는데 저 때문에 모든 졸업식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졸업한 작은 누나 그리고 온 신경이 어린 시절 나한테 쏠려 있어서 중학교 시절부터 밖에서 산 큰 누나 그리고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이 도유씨 채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와!